너무 높이 뛰시는 분들은 물론 몸이 상체가 공보다 너무 앞에 나가서 너무 가파른 다운스윙으로 공이 찢겨 맞아서 하늘로 솟는 분들도 있고요. 또 스윙의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시면서 슬라이스 구질을 치시기 때문에 공이 솟아오르다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슬라이스와 탄도를 함께 고칠 수가 있는데요. 궤도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공이 백스윙을 올리시고 백스윙을 올리셔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실 때는 다 백스윙이 끝난 그 지점부터 릴리스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공을 강하게 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식으로 체중이동이 너무 일찍 시작되시면서 가파르게 제가 다운블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공이 솟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의 위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운블로로 다운스윙이 들어가셔도 되지만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이 티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운블로보다는 좀 더 아래서 올라오는 느낌, 인에서 아웃, 어퍼블로로 치시는 느낌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언과 같이 다운블로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공이 왼발에 있으니까 더 아래서 올라오는 느낌으로 어퍼블로우로 쳐주셔야 합니다. 네,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언샷의 탄도는 괜찮지만 드라이버, 유독 드라이버 탄도만 높으신 분들, 스윙도 괜찮아 보이고 결과도 좋은데 드라이버 탄도만 높으신 분들 샤프트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휘두르는 속도보다 샤프트가 너무 약할 경우에도 탄도가 많이 높게 날아갈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피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좀 더 강한 샤프트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낳으실 수 있습니다.